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와 공시들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인수합병 강자인 SM그룹, 삼나 마이더스 그룹이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국일제재의 새 주인이 될 전망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국일제재 매각 주관사인 삼정 KPMG는 최근 스토킹 호스트 사전 예비 인수자 방식의 우선 협상 대상자에 SM그룹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M그룹은 신사업 확대 차원에서 국일제재 인수전에 뛰어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국일제재가 특수지 업계에서 기술력이 독보적인 때문입니다. 풍부한 자금력과 사업 전략을 지닌 원매자를 만날 경우에는 시너지가 예상된다라는 업계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나 마이더스 그룹은 남선 알미늄 그리고 TK 케미컬 등 계열 상장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주들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소식도 함께 보고 가시죠. 현대자동차 그룹과 미국 자율주행 기업인 앱티브가 합작 설립한 모셔널이 올해 2분기까지 발행한 유가증권 규모가 무려 2,071억 원에 달한다라는 소식이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를 통해 나왔습니다. 이 모셔널은 현대자동차 그룹 3사와 글로벌 자율주행 업체인 앱티브가 지난 2020년 합작 설립한 회사입니다. 모셔널의 지분 구조는 현대차가 26%, 기아가 14%, 현대모비스가 10%, 그리고 앱티브가 50%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모셔널은 자율주행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유가증권 발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라는 업계의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모셔널에 대한 투자 규모는 앞으로 더욱더 확대될 전망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련된 흐름 잘 체크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하나 보고 가시죠. 나이백이 미국 법인 설립을 추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인은 임플란트 핵심 골재생 소재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지금까지 나이백은 글로벌 1, 2위 임플란트 회사를 통해서 미국 시장의 주력 제품들을 판매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더 기대감이 커지는 건데요. 나이백은 미국은 시장 규모나 상징성 측면에서 글로벌 임플란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판매 확대를 위해서 미국 법인 설립을 결정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관련된 흐름 함께 체크해보시는 게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정유주들의 흐름도 함께 보고 가시죠. 간밤 유가는 하락하긴 했지만 최근 유가의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우상향입니다. 국제 유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와 석유 재고 감소 등으로 2주째 주간 기준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반기 유가 상승이 예상되면서 정유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SOL, KCC, 금호석유 등의 주가도 그만큼 힘을 받았습니다. 실제 중국의 다른 선물거래소의 제품 가격은 6월을 저점으로 이달부터 뚜렷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도 역시나 정유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까지 상향 조정했는데요. 관련된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